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더워갖고 머리 풀고 있다가 묶어버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갖고 오늘 이렇게 머리를 묶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만든 음식은 뭐냐면 제가 만든 음식은 여기 알찜입니다. 여기 위에는 어제처럼 제가 깻잎순을 좀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뿌렸고 요거는 집게튀김인데 어제 제가 먹었던 거는 집게맛살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집게다리를 품은 맛살이에요. 어제랑 좀 다른 게 여기 끝에 진짜 집게 발이 있어요. 여기 뾰족뾰족하게 한요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안에. 일단 먹어보면서 어떤지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미역국. 여기 안에는 사골 국물이 듬뿍 들어가고 쌀뜨물도 들어가서 국물이 아주 뽀얗게 잘 우러났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좀 불려놓고 가가지고 아마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오이고추. 요렇게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더워요, 그쵸? 힘들어요, 힘들어, 진짜. 너무너무 덥습니다. 물부터 한 잔. 이거 루이보스티. 아이고야. 아이고, 맛있겠다. 쌤, 잠깐만 일어나 봐요. 왜요? 저 이거는 제일 큰 사이즈예요. XL 사이즈. 유니클로에서 샀어요. 오이고추부터 한 입.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더웠죠? 오랜만에 오이고추 맛있다. 일단 여기 미역국부터 한 입. 국물부터. 내가 미역국을 너무 먹고 싶었어. 맛있네. 생각보다 조금 가격이 있죠? 오늘 제가 먹는 요 집게 다리를 품은 맛살. 어제랑 다른 건데 한번 먹어볼게요. 어제는 끝에 쪽까지도 다 맛살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뾰족하게 집게 다리가 있어요. 먹어봅시다. 어제는 그냥 생선살이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덩어리처럼 있었다면, 약간 치킨 너겟 같이? 아니, 감자튀김. 감자튀김 같이 이렇게 뭉쳐있어. 이렇게 완전 덩어리. 이게 많이 갈려있는? 근데 얘는 해시 브라운이나 그맛 데이터 펍인가? 그 조금조금의 맛감자라고 해서 덩어리덩어리 이렇게 뭉쳐진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보슬보슬 보스러집니다. 안에 살이 이게 부슬부슬 부슬부슬 이렇게 완전히 육질이 이렇게 부스러져요. 진짜 진짜 게맛살 같아. 그리고 여기 이 꽃게다리도 하나 있어요. 나는 요게 더 맛있다. 와, 진짜 개맛이 나요. 몽글몽글. 근데 이게 1,000원 더 쌌어요. 나는 이걸 더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겉에 있는 빵가루 입자가 어제 거는 약간 습식 빵가루였다면은 얘는 건조 빵가루처럼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튀겼을 때 가루 같은 게 많이 안 생겨서 좋더라고요. 훨씬 더 바삭하고. 전 개인적으로 오늘 먹었던 게제 픽입니다. 오, 괜찮네요. 저는 요거 이제 앞으로 사 먹겠어요. 요거는 팽이버섯. 오늘은 팽이버섯 여기에 4개나 넣었어요. 대박이지? 안 돼. 에어프라이기, 노추천. 튀기는 거 추천. 이거는 1위. 너무 맛있어. 제가 오늘 진짜 이게 먹고 싶었거든요. 정말 이거 안에 여러분 정말 많아요. 일반 그 찜보다 특대, 왕특대 사이즈. 팽이버섯 한번 더.
콩나물도 진짜 많이 넣었는데 없네요. 600g 넣었어요, 콩나물. 콩나물이 근데 여기 있다. 여기. 찜 먹을 때요 콩나물 안 먹으면은 서운하지, 그치? 푸짐하죠? 일보퇴. 정말 맛있다. 우리가 일명 알이라고 알고 있는 이게 곤이에요. 고추냉이랑 간장 좀 가지고 올까요? 아쉽네. 없으면 아쉬워. 누구 차 건드렸다. 내 찬가? 미더덕. 오만둥이.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네, 저 아직 안 했어요. 15일날 합니다. 여러분, 고추냉이 좀 가지고 올게요. 진짜 맛있다. 싱거워서 더 좋아. 내가 좋아하는 고추냉이. 이제 고추냉이도 다 먹어가네요. 아쉬워라. 간장도 조금 뿌려갈게요. 여기 양 많죠? 일부러 많이 했어요. 먹고 싶어서. 원래 먹고 싶은 거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그럼 방송 왜안 키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 볼일이 많아서 못 켰어요. 사실은 여가 생활을 좀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공도 좀 치고, 운동도 좀 하고. 아, 맛있다. 요 고추냉이 올려갖고. 아, 이거지. 여기에 오만둥이도 있고.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리 와. 해줄게. 여러분, 꼭 고추냉이를 찍어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구만. 제가 여기에 물전분을 많이 넣었는데도 콩나물이랑 요 뭐지? 팽이버섯에서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또 금방 묽어졌네요. 맛있어. 미역국은 이렇게 건져 먹는 맛이 있지. 오늘 집게 튀김은 여기 겁니다. 오늘 거는 여기 거예요. 잘안 보이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입니다. 요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거 추천. 안에가 그 해쉬 브라운 같이 오돌도돌 있어가지고 맛이 더 재밌어요.
어제 거는 진짜 다 뭉그러뜨려 놓은 약간 밀가루 덩어리?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묵같이? 근데 얘는 입자가 있어서 좋네요. 여기에 꽃게 다리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게 맛이 더 많이 나요. 이거 맛있다. 1,000원 더 싸고. 와, 여러분, 왕알. 와, 여러분, 왕알. 왕알. 와, 부드럽다. 촉촉해.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네. 이 국물이 다알 덩어리예요, 막. 저는 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 날치알, 뭐 생선알, 연어알, 달걀. 그냥 알은 다 좋아하는 듯. 아, 뜨거워. 그래, 우리 뭐다 맛있는 거 먹고 삽시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거는 오이고추. 깻잎이랑 꼭 드세요. 깻잎이 맛있구만. 이렇게 잘 드시는데 인류 유튜버가 아닌 이유가 뭐죠? 그러게 나를 너무 매니아들만 꽁꽁 숨기고 알아요. 좀 널리 퍼뜨리세요. 저라는 사람을. 어때요, 여러분? 소리요? 그런 애들 위주로 좀 가지고 온것 같아요, 오늘따라. 팽이버섯, 콩나물. 요것도 요 고추냉이 쫙 찍어갖고. 이거 진짜 맛있다. 양은 똑같아요. 1kg에 30개. 어제 거보다 요게 훨씬 맛있어요. 저는 이건 어차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원하는 거 드세요. 일단 꽃게가 그대로 다리가 하나 좀 들어있는 게 저한테는 조금 기분 좋고 안에 살이 바슬바슬 바스러지는 게
그냥 느낌상 밀가루 함량이 좀 낮은 느낌? 아, 음식은 집에서 하지 마요, 알았지? 오늘 도배랑, 아니다, 전기랑 청소. 오늘 끝났어요. 와, 집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이제 전기랑 그 가스 전출 전입 신고 이런 것만 하면은 마무리 될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누가 살았던 집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손은 필요해요. 도배도 그렇고. 미역국이랑 진짜 잘 어울려. 맛있네요. 서른 개 오늘도 다 튀겼거든요. 다 먹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콩나물은 600g. 300g짜리 두 개. 찜용은 아니고 그냥 일반 콩나물. 콩나물을 물을 조금만 해가지고 데쳐요. 거기 물에다가 소주랑 그 후추 넣고 이 애들을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섞어둔 양념장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익히다가 데쳐놓은 콩나물 넣고 팽이버섯 넣고 그 다음에 전분가루 넣고. 이건 너무 쉬워요. 진짜 찜은 여러분들 되게 생각보다 어렵게 느끼는데 쉽고, 그 뭐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도 되게 화려해 보이고. 만두 만드는 것보다 손이 안 가요. 만두는 딱 하나 빚어놓으면 끝인데. 다 다져야 되지. 오늘 머리요? 더워서 묶었어요. 여기 꼬랑지도 하나 있어요. 풀고 있다가 도저히. 어제 보니까 선풍기를 틀어놓으니까 그것도 좀 소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풍기 껐습니다.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팬가입과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추천, 추천. 깻잎은 마지막에 올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덮으게. 근데 정말 맛있다. 진짜 엄청나게 맛있어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안에 1위를 이렇게 먹으면 대박 사건이지. 안녕하세요. 저 지금 너무너무 덥고 아주 땀좀 흘려보려고요. 얼마나 내 몸에 땀이 나오나 시험해 봐야겠어요. 여기 집게 튀김. 아, 진짜 이거 너무 맛있다.
찌개 튀김 진짜 맛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시끄러운데? 아침 드셨어요?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침은 에어컨 밑에서 먹는 걸로. 그 우리 미니 크랩 있잖아요. 거기 어디야? 짬뽕 같은 데 들어있는 조그만한 크랩. 그 조그만한. 너무 덥게 먹으면 소화 안될 텐데. 그러니까 먹다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면 틀도록 할게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음식의 첫맛과 끝맛이 같냐 하시는데, 아무래도 다 다르죠. 처음에 그 감동은 반비례합니다. 음식의 첫입과 마지막은 반비례. 근데 점점 졸이면서 먹는 애들은 달라질 뿐이지 맛이 틀렸다는 아니에요. 뭔가 다른 맛을 또 느낄 수 있어서 좋긴 하죠. 계속 졸이다 보면은 음식이 쫄아들어가지고 더 맛있지. 더 올리고, 요거 깻잎을 올리고, 이렇게 싸가지고, 고추냉이까지 이렇게. 여기다 한번 찍어 먹어볼까? 너무 쏴요. 살좀 쪄서 건강해 보이네요. 근데 몸무게는 똑같던데 요즘에 얼굴 살이 좀찐 듯한 느낌이에요. 그지? 근데 사람이 여름에는 살짝씩 막 붓고 찌고 그래요. 겨울에 또쫙 빠지고. 저는 반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여름에 막뭘잘못 먹어서 빠진다는데. 전 여름에 물이랑 이런 걸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이거 봐요. 팽이버섯. 얼굴에 살이 있어야 동안이라고요? 맞아. 오늘 여기 들어간 애들만 해도 꽤 됩니다. 6,000원짜리 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팩 들어갔고, 그러면 일단 알만 해서 얼마인지 알겠죠? 6, 5, 35, 3만 5천 원에다가, 만 원어치 고니가 들어가고. 8천 원어치 미더덕이 들어가고,
콩나물은 내가 700원씩 줬으니까 1,400원. 뭐 부재료들은 뺄게요. 그지? 그니까 여러분 그 식당에서 알 고니 이런 거 추가하면 진짜 찔끔 주잖아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료가 비싸요, 재료가. 저는 식자재 마트에서 샀는데도 이 가격이었어요. 일반 소비자 가격으로 샀으면 더 비쌌겠다. 제가 사는 이곳이 가장 알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좋아요. 신선하고. 소비도 잘 되고 회전율이 좋아서 그런지 알 상태가 정말 좋더라고요. 뜨거워. 아이고,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 진짜 좋다. 좋아 보여요? 동태알이죠, 동태알. 동태알이라고 하긴 그렇고, 정식 명칭은 생태알. 아, 명태, 명태알. 그 명태가 이제 살아있으면 생태, 얼어있으면 동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황태. 코에 껴가지고 살짝 벌려가지고 해풍에 말린 애들은 코다리. 이걸 완전히 말려놓으면 북어예요, 북어. 이름이 참 여러 가지죠? 다 똑같은 애입니다. 근데 요즘에 생태 구하기가 힘들어요. 없어, 없어. 만든 거죠. 야, 이만큼 살려고 그러면 한 20만 원 줘야겠다. 요즘에 대짜도 어디 가면 10만 원? 근데 안에 거의 다 콩나물에다가 위에만 조금 막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오징어랄지 새우 이런 거 들어가면은 더 비싸지. 더 맛있지. 꽃게 들어가고 아귀살 들어가고. 카메라가 가까워진 것도 있고, 음식이 더 가까워진 것도 있고. 와, 여러분, 저 조만간 선풍기 틀도록 할게요. 안 되겠어요? 여기 바슬바슬 바스러지는 이 살이요. 그 진짜 집게다리 같아요. 킹크랩 집게다리. 맛있어. 함양을 살짝 보다 보면, 실꼬리 돔은 36%, 집게다리가 5.47%. 그러니까 함양도 얘가 좀더 좋아요. 덜 짜. 그리고 찜 종류는 침이 들어가면 이렇게 묽어져요. 와, 진짜 맛있다. 어떡하지? 너무 맛있는데? 여기에 뭐,
낙지도 좋고 문어도 좋고 막 이것저것 더 넣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재료값이 너무 들어서 아유 뜨거라. 이렇게 더울 수가. 어디 갔어? 뭔가 뭐야? 이게 무등버 같은데 안 보이네. 댄데님, 5개월 감사합니다. 들어왔다가 왜 갑자기 또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다 보여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잠자코 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문지방이 닳아지겠다. 이 날씨에 선풍기도 안 틀고, 그치? 좀 틀어야겠어요. 물도 좀 갖고 오고, 선풍기 좀 틀게요. 어제 들어보니까 뭐횡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 환풍기 틀어놓은 것 같이. 그래서 좀 자세히 귀 꽂고 들으시는 분들은 좀 별로겠다 싶어갖고. 그럼 잠시 선풍기 돌리고, 물좀더 가지고 올게요. 아, 얼음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더워요. 바지 좀 벗을까? 근데 내 키나 안 키나 그게 그거긴 하네요. 그닥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
하나만 압니다. 그래도 낫다. 너무 맛있다. 엄밀히 말하면 집게다리 튀김이 아니라 꼬리돔 돔 튀김이에요. 돔 튀김. 협찬 아니에요. 제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어제 먹고 맛있어서. 근데 어제 먹은 거랑 좀 비교해보고 싶긴 했어요. 근데 오늘이 더 맛있다. 알람이 안 갔어요? 나 차단시킨 거 아니야? 엄마 너무 더워. 엄마 딸 죽네. 아니요, 루이보스티요? 너무 맛있어. 제가 미더덕을 진짜 많이 넣었어요. 오만둥이를. 사이즈도 진짜 오늘따라 대빵 큰 거예요. 이런 사이즈 잘 안 보이거든요. 보면 다 째실째실한 거밖에 없는데 얘는 왕 크지? 이게 좀 큰 애들이 맛있어요. 안에 수분도 많고 많이 안 짜고. 차 종류들은 냉침해 먹어야 맛있어요, 진짜. 그래야 탄닌이 용출이 안 돼서 안 씁니다. 녹차도 그렇고. 네, 이사 잘할게요. 근데 아직 좀 3일, 4일 남았어요. 그 집은 다행히도 그 전 주인분이 에어컨을 놓고 가셔갖고 차가운 물에다가 요 고니에다가 요 팽이버섯까지. 하,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최고 맛있음. 근데 이사 당일이라는 제가 방송을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러게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이사 15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포장 이사를 해요. 그래갖고 제가 14일날 이제 휴가, 저희는 휴가가 하루가 있거든요. 그 하루를 14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 그집 가가지고
좀 선반 같은 거나 좀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이사를 해야겠지? 머리요? 아, 그냥 풀었었는데 더워갖고 못 껐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너무 덥더라고요. 진짜 등에 담요 하나 덮어놓은 듯한 느낌? 나 알을 내가 되게 많이 넣었는데 다 누가 먹었어, 알? 왜다 알이 없니? 알이 다 사라졌어. 근데 제가 살림이 많아요. 아, 진짜 진짜 살림이 많아요. 거의 주부 웬만한 세댁들은 아, 이미 넘어섰고, 주부 생활 오래 하신 분보다 그릇이 많습니다. 근데 가전은 별로 없어요, 가전. 고니가 알. 알을 고니라고 하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애를 이리라 그래요, 이리. 알은 냉동된 거를 사는데, 식자재 판매하는 마트에서 사요. 저는 순천에 다담에서 사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는 참치알은 없어. 진짜 여기에 안에 이렇게 바슬바슬 바스러지는 이 살이 진짜 맛있다. 찌개. 생선가스만큼 많이 가지고 올것 같아요. 제 방송에서 앞으로 감히 호언 장담해 봅니다. 마요 소스 좋지. 제가 근데 요즘에 마요네즈 안 먹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뭐 살쪄서 다이어트 때문에, 아니면 속이 느끼해서 아니에요. 없어요, 집에. 집에 없어요? 제가 이걸 먹으면서 어제도 느꼈지만 우리 새우버거 먹을 때 안에 들어있는 약간 주황색 빛 나는 소스 알죠? 그거 찍어 먹으면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무래도 거기 가서 짐 늘리는 게 저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여기서 어줍잖게 샀다가 어우, 막 먼지만 먹고. 핸드폰 힘들어요. 요즘엔 어떤 폰이 좋습니까? 진짜 핸드폰은 내가 바꿔야 되는데 말이야, 그치? 뭐든 처음 시작하면 힘들어요. 손에 익으면 괜찮아.
이사하면 신난 할 텐데 방송하고 대단해요. 근데 이사도 이사인데 여러분들 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아니면 이렇게 집에서 해먹을 리가 없지. 원래 뭐든지 처음이라고 생각해야 편해요. 저도 다시 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세금계산서를 담당한단 말이죠. 너무 힘든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첫달 1일부터 10일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싹다그 거래 내역서 뽑고, 너무 힘든 거야. 어렵고 업체도 많고 진짜 10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처음에. 근데 지금은 하루 만에 다 끝내요. 하루 만에. 대박이지. 화장실 한번 안 가고 진짜 빨리 싹 끝내버려. 쌤 뭔가 감동적이에요. 저요? 왜요? 갑자기? 갑자기 감동이 왔어? 맛있어. 오이고추. 손에 익숙해지면은 사람이 쉬워요. 이거는 어제랑 좀 달라요. 어제 제가 먹었던 거랑 다른 브랜드예요. 푸름이라는 브랜드인데 어제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요 집게 부분도 밀가루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사갖고 온 거는 요거는 이렇게 진짜 꽃게 다리가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살도 어제랑 다르게 이렇게 바슬바슬 약간 바스러지는 그 해쉬 포테이토, 해쉬 브라운 같이 이렇게 다 살이 바슬바슬 바스라져요, 이렇게. 어제는 완전 밀가루 덩어리였잖아. 좀더 단가가 있겠어요? 1,000원 더 싸요. 아니야, 2,000원 더 싸다고 해야 되나? 더 싸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먹다가 너무 양이 많으면 그만 먹을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밥 볶아 먹어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 밥 볶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님님 어서 와요. 어제 밥이 아쉬웠다고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늘 마지막 밥을 했어. 이제 우리 집에 진짜 밥 없어, 이제.
이제 쌀이 끝났어요, 우리 집에. 가서 새 살, 쌀, 살, 새쌀살 거예요. 우와, 여러분 이거 발음해봐요. 새쌀살 거예요. 이거 해봐요. 발음, 안 된다, 잘. 안에 앞에 큰거 알려 알았어요? 쌤집 들어갈 때 쌀부터 거실에 놓으래요. 아 진짜? 맛있는 쌀 사다가 넣어야겠어요? 밥솥부터 갖다 놓으라고? 아나 밥솥 사야 되는데. 압력밥솥도 괜찮아? 그냥 가스불에 올려놓는 압력밥솥. 근데 그런 걸 따지기엔 너무 연휴고 이미 뭐몇달 전부터 예약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비안 오는 날. 그리고 일 쉬는 날. 그리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 날. 그날이에요, 그냥. 집주인한테 쫓겨난 날. 왕알이다, 왕알. 와. 진짜 왕. 왕 큰알. 너무 맛있어. 오늘 점심요? 뭐 먹을게요? 국밥. 이 누나 해산물 졸라 좋아해. 맨날 해산물임. 나는 그냥 바닷속에서 살고 싶어. 그냥 바다를 통째로 끓이고 싶어요. 그 안에 조개도 있지, 생선도 있지, 해산물이 얼마나 많아. 짭조름해 갖고. 미역도 있고. 이거는 살짝 이쪽으로 좀 치워놓고, 여기다 밥좀 볶읍시다. 알았죠? 조금만 기다려봐요. 물도 좀 뜨고, 여러분이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 지금 땀이 송골송골 다 맺혔어요. 대박 사건이야. 빨리 저거 밥 갖고 올게요. 기다려보세요. 아, 뜨거. 여기다 살짝만 놔둘게요. 여기 불좀 땡겨갖고. 오래 기다리셨죠, 여러분? 짜자잔.
짜라자란 짠 짜라자라자란 내가 미리 다 해놨지. 그래서 더웠어. 내가 얼마나 내가 이거 하느라고 더웠는 줄 알아? 님들은 모르실 거야. 아, 코드 한번 풀어야겠다. 미안해요. 마이크도 안 끄고 코를 풀었네. 내가 이렇게 준비성이 좋은 여자다. 여러분도 인정한다면 추천 한 번만 눌러줘요. 여기 위에는 치즈. 어우 시원해. 이거는 루이보스티. 루이보스티예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줘요. 위에 치즈를 올려놓고 뚜껑을 덮어놨더니 아주 잘 녹았어요. 조금만 더 데워갖고 먹을게요. 그 전에 여기 있었던 애좀 집어먹고. 추천 꾹꾹 감사합니다. 다는 못 먹겠다, 그지? 조금씩 조금씩 먹을게요. 밥 위에도 좀 먼저 먹고. 여기 요 집게가 진짜 맛있다. 요거. 그 미니 크랩 그 다리. 이거. 다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제는 진짜 그 뭐라 그러지? 그 닭가슴살을 막 갈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너겟 있잖아요.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냥 다리살을 뭉쳐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진짜 집게 앞다리살 그런 느낌. 앞다리 집게살. 이건 기름에 튀겨야 돼. 자꾸 에어프라이기 얘기하는데 맛이가 없어. 근데 에어프라이기가 맛있는 애들도 있어요. 기름기가 빠져야 되는 애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름이 많은 애들은 에어프라이기를 쓰면 정말 맛있죠. 삼겹살, 뭐 삼겹살 수육, 그리고 곱창, 막창 이런 애들. 특히 닭가슴살을 이용한 치킨가스랄지 등심을 이용한 돈가스랄지 진짜 맛없어요. 생선가스도 맛없어. 근데 그걸 맛있게 할수 있는 방법은 오일 스프레이를 좀 뿌려가지고 구우면 맛있죠. 아니면 겉부분에 버터를 발라요. 버터를 바를 거고 오일 스프레이를 뿌릴 거면 왜 에어프라이기를 돌립니까? 그리고 좀 구웠을 때 맛있는 애들. 군고구마, 옥수수, 감자, 밤. 그런 애들이 진짜 맛있지. 그리고 좀 건조해야 된 애들. 뭐, 과자랄지, 바삭바삭하게 먹으면 맛있는 애들 있잖아요. 홈런볼 같은 거. 슈, 이런 거. 그리고 페스츄리 같은 거. 들려요? 타닥타닥 소리. 밖에 비 오나요? 밖에 비 옵니까? 먹어봅시다. 여기 하드는 제가 달걀 5개. 김가루, 그리고 이거 양념, 들어볼게요. 위에 치즈가 안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더 녹히면 되겠다. 조금 더 녹혀도 되겠어요? 조금 더 녹은 부분을 먹어볼까? 와, 소리가미쳤다. 어떡해요. 우리 솔직히 이거 먹으려고 밥 볶아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제 아쉬웠던 게 이거였잖아, 그치? 먹어볼게요. 맞아요. 볶음밥 맛있지. 그리고 요 부분에 좋은 게 또 이쪽은 치즈가 없는데 밑에 누룽지 누른 거. 이게 또 진짜 맛있지. 요 끝에 먹는 이유는 요 누른 거. 달걀도 후라이해서 넣었더니 맛있네. 1인분이야. 말해무해. 말모, 말모. 말모, 말모. 한 번 더. 여기 알 하나 올려갖고. 사람들 다 줄이던데 말모 말모라고? 나만 줄인 거였어? 말모 말모 아니야? 놔라. 습했는데 뭐 이제는 괜찮습니다. 어쩔 수가 없지 뭐. 이미 더운 것을. 내가 잊었겠어? 제가 이 친구를 잊었겠습니까? 그리고 알이 막 타닥타닥 터지니까 너무 맛있다. 어떡할 거야, 이거. 진짜 알이 터지는 이 느낌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먹고, 게튀김을 하나 딱 먹고. 단무지는 안 들어갔어요. 단무지도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간 거 상당히 많아요. 여기 그것도 들어가면 맛있잖아. 양파도 들어가면 맛있고, 당근도 맛있고, 부추도 맛있고. 근데 파랑 달걀이랑 김가루. 그리고 여기 양념이 들어가니까 맛있지, 당연히.
이제 찜은 그만 먹어. 오늘따라 얄밉다고요? 오늘만 얄미워서 다행이네요. 평소에는 괜찮았단 얘기잖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와, 피자 치즈 진짜 맛있다. 모짜렐라는 볶음밥에는 빠져서는 안 될 그냥 필수 요건이에요. 우리가 산소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해물 먹는 날 얄미워요? 어떡해, 미안해.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 여기 어떻게 누룽밥. 이 밑에 누룽밥. 우와, 밑에 누룽밥 대박이야. 이거 봐봐요. 우와, 볶음밥 누룽지. 어머. 놔둬. 놔라. 날 놔라. 아, 뜨거워. 요거 요거 누룽지. 아, 눌려 먹어야지 맛있어. 그 누룽지 화를 내면 마이야르 반응이라 그래갖고 겉부분이 맛있어져. 가서 뺏어먹고 도망가고 싶다. 왜 도망을 가? 같이 먹으면 되지. 도망은 가지 맞는 걸로. 저 야구르게요? 괜찮아. 못 빼서 먹잖아. 더 야구르지? 제가 불을 좀 껐어요. 너무 뜨거워서 먹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이 부분 내가 한번 뒤집어 볼게요. 와, 여기 누룽지가 진짜 대박 사건이야. 치즈는 제가 250g 정도 넣었어요. 500g짜리 절반 넣었으니까 250g 정도. 밥을 덜 먹어서 그래요. 디저트를 안 먹었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빨리 뭐라도 더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당히 먹으면 안 되고 배부르게.
맛있다. 확실히 날이 더우니까 음식도 음식인데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건물 같아요. 평소에도 많이 먹지만 여름엔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뜨거워. 맞아, 습하고 갈증나고. 그리고 단 음료보다는 물이 제일 나아요. 단거 먹으면 또 입이 목마르고. 그쵸? 치즈. 어제 누가 나보고 클립 영상? 그거 재밌는 거 해놨다고 보라 그랬잖아요. 방송 끝나고 봤다, 내가? 너무 웃긴 거 있지. 내 건데. 내 영상인데 너무 웃겨. 누룽지. 그냥 뭐별 내용 아닌데 재밌었어. 난 몸에 개그피가 흐르나 봐. 잘안 웃긴데 말이야. 간장하고 고추냉이요? 원래 찜은 간장하고 고추냉이가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미역국 진짜 맛있어. 완전 색깔 뽀얘갖고 전복 내장 들어간 것 같아. 그 진짜 맛있어. 치즈가 진짜 자연 치즈여갖고 맛있네요. 인위적이지 않고 안 질기고. 제가 왜 미역국을 생각을 해냈냐면 미역국도 먹고 싶기도 했는데 예전에 우리 동네에 해물탕 해물찜 잘하는 곳이 있어요. 유명한데 거기 가면 꼭 미역국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역국인데 막 소고기 들어간 이런 게 아니라 홍합이랑 조갯살 들어간 거. 진짜 맛있어. 인천까지요? 와, 인천이면 너무 멀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랜선으로 뿅. 미리 만들어 놓길 진짜 잘했다. 이거 만들고 있었으면 또 되게 목젖 따라나고 그랬을 거야, 그치? 여러분 막 먹고 싶고. 맞아요, 맞아요.
저 17일 날은 아직 모르겠어요. 회사가 아무 말이 없어서 쉴지 안 쉴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치즈 보소. 야, 이거는 솔직히 이거다. 그치? 여러분. 밥도 밥인데 한번 말아줘야 돼, 이거. 100%야, 이거. 이거 감아줘야지, 이거. 실타래를 촤 이렇게. 이렇게. 이거지, 이거지. 놔. 아.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어. 다음엔 so sorry. 다음에 피자 만들 때도 위에다가 그 새우 버거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를 베이스로 도 위에 깔고 튀긴 집게다리를 올리고 치즈를 올리는 거야. 어때? 나의 아이디어는 괜찮지? 너무 맛있어. 타르타르 말고 우리 롯데리아 새우버거 안에 들어가는 그 주황 색깔 소스. 약간 새콤하면서 달달하면서 케찹 마요 들어갔는데 샤워크림 같은 거. 그 안에는 피클도 다져진 것 같고, 할라피뇨도 다져진 것 같고, 양파도 약간 다져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머스터드 좀 들어간 것 같고, 그거랑 같이 해갖고, 딱 해먹으면 기가 막혀. 아니면, 그냥 맨 도우에다가, 베샤멜 소스만 바른 다음에, 얘 올리고, 치즈 올리고, 다 구워진 다음에 그 위에 루꼴라랑 그 소스를 얹는 거야. 완전 좋은데? 올리브도 좋다. 사우전드 아일랜드야? 아니야. 근데 그건 케요네즈 소스보다는 조금 더 시큼하던데요? 그래? 아무튼 그 소스를 올려갖고 먹는 거야. 나의 아이디어는 조만간 이루어진다. 이사 해가지고 한번 피자 먹방 할때 그거 한번 참고해 볼게요. 까먹을지도 몰라 또. 사람은 맨날 기억을 못 하니까 까먹을 수도 있어. 와, 진짜 오랜만에 밥 먹으니까 맛있긴 하다. 집에서. 그지? 왜 갑자기 롯데리아에서 뭔 일이야?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딸다가 지금 물 넘쳐날 뻔했어. 아무 생각 없이 딸다가 아 진짜 큰일이었네. 진짜 너무 더워 죽겠는데 마스크 힘들어요. 이거 루이보스티.
쌤도 필라테스 등록했어요. 아, 진짜? 좀 가요. 한달 끊어놓고 하루 가지 말고. 왜냐면 사람이 끊어놓으면 잘안 가지더라고. 좀 가, 가. 알았지? 근데 나도 필라테스 배우고 싶다. 보여드릴까요? 가루가 아니라 이거예요. 잠깐만. 이거. 이겁니다. 가루 아니고 이 안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보리차 티백처럼 들어있어요. 녹차 같이. 쌤이 먹는 거다 궁금. 아, 진짜. 다행이야. 맛있어 보이나 봐요. 근데 오래 끊는 건 좋아. 왜냐면 싸잖아요. 길게 끊으면. 근데 진짜 안 가진다. 진짜 유일한 임산부가 음용이 가능한. 차라리 뭐라 그러지? 하루하루 그냥 끊어요. 그게 도리어 싸게 먹힌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 가잖아. 안갈 거잖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쌤이 방송하니까 내가 못 가잖아요. 핑계 대지 마. 도비님 잘갈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응원할게. 방송 틀어놓고 거기서 홍보 좀 해요. 미안해. 근데 나도 그런다. 아, 오늘 약속 있어. 그리고 아우, 나 오늘 몸안 좋아. 아우, 나 어제 많이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 나도 맨날 그래. 저는 옛날에 작심 3일이란 말을, 그래. 3일이라도 한게 어디야? 안 그래? 3일 동안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게 어디야? 마음을 먹은 거에 의의를 두자 그랬어. 작심 3일은 개콩. 작심 3시간. 3분, 3분. 생각만 한다, 끝. 근데 필라테스 하면서 먹방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특히 아무 생각 없이 런닝 걸을 때 먹방 보면 진짜 시간 잘 가요. 큰 충격을 받고 동기부여? 근데 그게 좀 힘들지. 내 마음을 동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잘 없어요. 진짜 잘 없어. 맞아, 큰 충격도 그닥 살면서 하도 당한 게 많아가지고 별로 없어.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제가 옛날에 방정식 있잖아요.
방정식이랑 함수. 그것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그걸 포기했었어. 수학을. 나 수학 진짜 못했거든요. 그냥 숫자만 보면 갑자기 어지러워. 배가 아프고, 저기 의무실에 가야 될것 같아. 힘들어, 애가.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제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수학 선생님. 의무실 아니고 뭐였니? 그 우리 아플 때 가는 거. 자료실이랑 과학실밖에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래갖고 우리 수학 선생님이 보건실? 아니야, 보건실. 양호실, 양호실 맞아. 야, 보건실 뭐야? 거기 어디야? 그 좋은 데야? 보건실 뭔가 느낌 있다. 와, 이거 치즈 진짜 많다. 아, 저 요즘 젊은 시대는 보건실이구나. 난 양호실이었어. 아무튼, 아우, 갑자기 왜, 하여튼, 그건 그렇다. 때 가는 곳 거기 갔어. 거기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내그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날 부르는 거야. 몇반 부반장 우리 반 부반장 좀 교무실로 와. 그럼 나 그때 부반장이었단 말이지. 갔어. 1학년 1학기 때 부반장이었는데 갔어. 가니까 선생님이 일로 와봐, 민지야, 좀 앉아봐. 그러는 거야. 너 너무 놀랬어. 나 그래서 뭐 실수했나? 애들을 내가 너무 조용히 안 시켰나? 반장을 도와서 학급을 잘 이끌어 나가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을 별 생각을 나고 딱 앉았었는데 예 선생님 예 그러고 딱 앉았어. 선생님 나한테 한 말이 손을 딱 잡으면서 민지야 수학이 많이 힘드니? 그러는 거야. 예? 수학이요? 예 그랬어. 여자 선생님이었어. 딱 잡으면서 진짜 그렁그렁한 손눈을 해가지고 수학이 많이 힘드니? 그래서 예, 하나도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줄 테니까 언제든 선생님 교무실로 찾아와, 책상으로. 그리고 뭐 문제집 같은 거 필요하면 선생님 거 줄게. 선생님들이 쓰는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 줄 테니까 언제든 와도 돼. 창피해하지 말고 와. 선생님이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줄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 가르쳐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머리에 빵! 뭐가 뿅! 이렇게 된 거야. 야, 이거는 너왜 이렇게 수학 못하니? 보다 가슴에 그 무거운 무게감, 그 왕관의 무게감 같이 뭔가 뿅뿅뿅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밤이건 낮이건 아침이건 방과 후건 선생님을 엄청 찾아갔어. 진짜 계속 선생님 진짜 그거 할 때까지, 귀찮아 할 때까지. 그리고 여름 방학 내내 선생님이 계속 학교에 나오시고 저도 학교를 갔어요.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우려고. 2학기 때첫그 중간고사가 나의 그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 그래갖고 진짜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거 열심히 했던 걸 한번 보여주자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갖고 진짜 열심히 막 풀고 막 그랬다. 100점 맞았어. 이거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근데 그 수학 실력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초반까지 가더라고. 응. 진짜 신기하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친구들보다 저는 좀 더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풀면 어떤 공식에 바로 대입해서 바로 풀잖아요. 웬만한 건안 산대고. 나는 그것도 안 돼. 이 공식으로 해서 요만큼 풀고, 요 공식으로 해서 요만큼 풀어놓은 애를 다시 다른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하는 그렇게 초반부터 다 일일이 계산.
늦게 늦게 그렇게 하면서도 딱 정답을 맞춰냈어. 나도 내가 나를 보면서 그때 많이 놀랐지. 야, 사람이 마음먹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비단 잘해라 잘해라 하는 채찍보다는 잘한다라는, 잘할 수 있다라는 격려, 그리고 너는 할수 있다라고 심어주는 그런 동기부여, 그리고 내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받아들여지는 마음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그때 진짜 선생님 구했다니까. 우리 엄마 그때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막 편지도 쓰고 막 그림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막 그랬었어. 근데 저는 조금 잘해라 잘해라 보다는 넌 잘할 수 있어. 너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칭찬에 조금 더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은 난 진짜 주눅 드는 것 같아. 탁 움켜지는, 움츠려드는 그런 거? 나 진짜 못하는 애구나. 나 진짜 소질 없구나. 애 때려쳐. 나안 해. 나 더 숨어버릴 거야. 나 동굴 속으로 들어갈래. 약간 이런 성격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남 탓이지 뭐. 아니야? 15점 맞은 게 어디야? 그러게요. 근데 선생님이 나 하나 구했지. 그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이 있어요. 보면. 그렇지 않아? 보면은 나한테 되게 맞는 선생님이 있어. 가르치는 스타일도 그렇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그렇고 그 있어 있어. 선생님 얘기하면은 전또 생각나는 선생님이 좀 여러 분 계시는데 또그 중에 한 분이 영어 선생님이었지. 나는 아예 풀 생각을 안 했어. 저는 아예 수학을 풀 생각을 안 했어요. 모르니까. 그리고 풀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근데 한번 원리를 알고 이 등호 있잖아. 이거는 이거. 그러면 양쪽의 값은 똑같다라는 그걸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수학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세상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 수학은. 애매한 답이 아니라 딱 정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딱 정답이 맞았을 때그 쾌감이 또 있어. 고민? 나도 보기는 찍었어, 항상. 여러분, 고민은 하지 마요. 해봤자, 어차피 결론은 나와 있어, 이미. 너무 끈기가 없으시군요. 나는 이과. 저는 국어도 잘했어요. 뭐지? 상상력도 좋고 그래서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과를 택했어요. 왜냐면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을 너무 좋아했어. 집요하게 후배 파는 거. 실험해서 내가 끝까지 내가 원한 가설만큼 증명을 해내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과학을 참 좋아해가지고 저는 택했는데 와, 수학 선생님이랑 이별하고 나니까 망하더라고. 애가 배려 버렸어. 근데 팽아님께서 아까 전에도 좀 고민 아닌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끈기가 없다. 뭘 하나 하면 살짝만 하고 다혈질이라 포기한다. 그러면
조금 조금씩 집중해서 여러 가지를 하세요. 요것도 집중해서 해보고, 저것도 집중해서 해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 평생 직업은 없어요. 왜냐면, 나의 성격도 변하고, 행동가짐, 마음가짐도 변하고, 잘할 수 있는 달란트들이 많이 변해요, 살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왜냐면 나중에 못 해보고 후회하지 말고. 대신, 한번할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니라. 그렇잖아. 그리고 그렇게 다혈질처럼 팍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다른 사람들은 있지가 않아요. 그냥 물탄 듯, 술탄 듯, 버티고 그렇게 살고 그럴 수도 있어. 나처럼. 그래.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센스. 얼마나 멋있니? 팽아님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래요. 오늘 분명히, 저는 냉국수 있잖아요. 냉국수. 비빔국수에다가 만두를 먹을 예정이었어. 오늘의 나의 먹방 메뉴는. 근데 오늘 이거 봐. 일도 똑같은 게 없잖아? 마트 가서 생각이 변했어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닭볶음탕, 닭을 집어놨다가 다시 뺐다가. 양배추 싸 먹을까 그래서 양배추 집어갔다가 다시 뺐다가 소고기를 사서 소고기 미역국을 끓일까 하다가 다시 뺐다가 하루 종일 그러고 마트에서 왔어요 저도. 그럼 다른 대안이 없어서 버티는 거야. 근데 보면 세상은 우리 어르신이 그러셨는데, 세상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래. 버티고 버티고 버티는 사람이 다른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버티면 승리자래. 누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삽니까?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놀고 먹는 거. 놀고 먹고, 요리하고.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근데 이 살면서 누가 내가 원하는 일만 하겠어. 그지? 보면, 뭐, 개그맨 분들이나 배우, 탤런트 하시는 분들도 자기 원래 과가 아닌데 그렇게 개그맨 하시고 탤런트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니까, 사람은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나도 모르게 어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오늘 서울은 제일 무더운 날씨 같은데, 더위를 타시는 요리쌤님, 하루 무탈하셨나요? 네, 덕분에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아니면 두부라도 썰어봅시다. 재밌어. 성취감, 만족감, 했다라는 책임감, 성취감, 맛보자고요. 반가워요? 근데 사람이 뭘 하나 이뤄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잖아요. 그 인고의 시간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무슨 시험을 합격했다. 자격증을 땄다. 그때 그 쾌감은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다 보상해주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10달 동안 아이를 가지면서도 배도 힘들고, 몸무게도 무겁고, 스트레스도 오고, 우울증도 왔는데, 아기가 딱 태어나는 순간 너무너무 예쁘고, 내가 해냈다. 나도 이제 엄마다라는 책임감이 들면서, 뭔가 이뤄냈다라는 그런 성취감이 있잖아요. 행복하고. 그런 느낌도 비슷해. 제가 그 음식 자격증 딸때좀 그런 게 있었어요. 나름 힘들었어. 그리고 시험이라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람이 시험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두근거림 있잖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하고 나니까
후련하고 그딱 그거 딱 시험 보고 난 그날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하나 딱 사갖고 집에 와. 아니면 집에 오는 길에 배달을 시켜. 배달을 시켜가지고 정말 시원하게 시원섭섭하게 그냥 아 일단 봤으니까 뭐 걱정은 내일 하고 너무 후련한 거야. 그리고 딱 결과가 나왔을 때그 합격했다라는 그 인터넷 통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텨야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내리막이 있었을 때좀 힘들어도 다시 올라갔을 때그 정상은 그 뷰가 정말 좋아요. 우리 딱 등산했을 때 진짜 막 코에서 흙냄새 나고 힘들지만 정상 올라가면 시원하잖아. 그런 느낌이야. 15일. 저 이사는 15일이에요? 나 이제 그만 먹었다. 배부르다. 갑자기 무거운 얘기하니까 사람이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치우고, 우리 과자 좀 먹으면서 이야기합시다. 내가 오늘 마트 갔다 오면서 맛있는 거 사갖고 왔어. 이거 못 보던 것 같아요? 민님, 저 이거 다이소에서 2,000원, 2,000원짜리 3개 골랐거든요? 요거랑 또 세트로 된 거, 다른 무늬로 된거두 가지 더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사 가는 집에서 3개 쪼롱 보여드릴게요. 친동생이 나 이제 이사 선물로 사줬어. 너무 이뻐, 이거. 플랫하면서도 살짝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 완전 예뻐요. 내가 이사 가서 싹 보여줄게. 여러분, 내가 금방 치우고 올게요. 무서운 얘기해도 되는 방송입니까? 좀만 기다려. 나 이거 치우고 나서 우리 같이 하자. 알았죠? 너무너무 잘 먹었당.